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차가 있어서 왔습니다. 트랙터라는 이름인데요. 지금 보통 눌러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이 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직접 뭐 소개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랙터라는 제품이 이제 W2H P949. P949 제품인데, 10대 사이즈예요. 근데 사람 모양이 약간 좀 뭐랄까, 아저씨가 안 좋아요, 상태가. 이 외모가. 그래서 이 아저씨를 좀 멋있는 이제 제품 이제 멋있는 걸 얼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개봉은 하지 않았고요. 해외는 개봉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개봉 처음 한번 해보면서 어떤 스타일로 지금 변신을 할 것인지 한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앞바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무게중심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바퀴가 들기 굉장히 용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저씨 얼굴 잘 안 보고 싶어요. 진짜 아저씨 이상하게 생긴 게 이상해요. 35kg 나오네요. 35kg. 일단 개봉하겠습니다. 아저씨 미운 게 아니고요. 만드신 분이 조금 이쁘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목에 튀란 얘기죠. 목에 튀란 얘기. 아니 새 거예요. 아니 새 거. 처음 줬습니다. 자, 아저씨 계세요? 우리 아저씨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네요. 얘는 또 옆으로 뜨네요. 옆으로 뜯고 이쪽으로 뜯고. P949입니다. 자, 첫 개봉입니다. 과연 어떨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깔려 있네요. 그리고 또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구동기가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자, 이걸 뜯어야 되겠죠? 뜯고, 폴리카보네이트네요. 자, 일단 요거 개선문 같이 생긴 거는 그걸 뺄게요. 선 이게 아시카 진행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요? 그렇죠? 예, 진행하게 하는 코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차 있잖아요. 조그만한 차에 지나가는 걸로. 예. 의료공부 경기장이 생각납니다. 제가 땅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문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를 뜯어야 되는데, 자, 수전기가 있네. 수전기가 앞에 그 핸들 모양 있죠? 핸들이 이제 바퀴 구멍이 넣어져 있네요. 그리고 좀 커요, 사이즈가. 일단 차도 개봉하기 전에 안에 뭐가 되는지 볼게요. 뭐 똑같겠죠? 뭐 늘 W2H는 제품은 항상 그 제품이 그 제품이더라고요. 역시나 조종기, 빈통, 그 다음에 충전기도 뻔한 번째죠. 예. 그 충전기. 변함이 없어요. 항상 차 모양만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 3년째 보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작년에도 봤지만, 예. 항상 똑같아요, 얘들은. 일반적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할 수 있죠. 왜냐면 같은 기자재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14분의 1, 16분의 1, 18분의 1인데, 얘는 18분의 1 있죠. 그 다음에 14분의 1 또 있고요. 그쵸? A3 18분의 1, L3는 14분의 1. 그쵸? 자, 더블테즈 의외에 더블테즈 조종기. 항상 배터리 코란도 배터리가 구멍이 제일 잘 맞죠. 이거 그냥 안 뜯기는 거 아시죠? 그렇게 뜯습니다. 우리 아저씨 목을 제가 커팅을 하거나 목을 변신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이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이걸로?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 근데 아저씨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 뭐냐, 모양이 이뻐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 좋아하죠. 옛날 때는 진짜 여러분 이 얼굴 보고 애가 싫어서, 우리 학생이 싫어서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누르고 두 번 누르면 불 나와요. 그렇지만 깜빡깜빡하는 게 이쁘겠죠?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그쪽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깜빡깜빡 나와라. 불 꺼지지? 일단은 밑에 튼튼하게 잘 되어 있네요. 하나, 둘, 그다음에 반대손으로 셋,
네. 자, 어디 보자. 어떻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 그, 1부하고 2부 나눈 거 알죠? 3부는 밖에 나갔어서 이제 하는데, 1부, 2부는 이제, 언박싱,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쪽, 2부는 제가 가까이서 볼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저 푸른 초원이에요. 예, 초원입니다, 초원. 자. 여러분, 노래 아시나 모르겠네. 저 푸른 초원이에요, 노래. 반대편 4개 있습니다, 4개. 자, 윌리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일단은 배터리를 꽂기 전에 전원을 켰으니까는, 일단은, 야, 얘는 꽂고 전원을 켰으니까, 아, 재질이 괜찮네요. 재질 좋아요, 재질. 재질이 괜찮네요. 뭐, 스위치 어떻게 켜는 건 모르겠네요. 이 13T하고 15T, 피니온 조절도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 15T로 돼 있어요. 13T라면 힘이 더 좋다는 얘기죠. 오, 서버도 괜찮아요, 서버도? 어, 그리고 모터도 좋고. 일단 뜯어야지만이 아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름구동입니다. 이름구동이고, 나름 독립 서스펜션이에요. 독립 서스펜션. 꿀렁꿀렁. 자, 오케이. 짜잔. 우와. 여러분, 얘네 리튬 폴림 배터리에요. 그러겠죠? 당연히 리튬 폴림 배터리겠죠? 용량은?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한 3000mAh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mAh는 당연히 넘겠죠. 꽂는 방식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꽂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디핀을 꽂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재질이 여러분 아 재질을 내가 볼게요. 재질이 난창 여러분들 알죠? 중국산 재질은 보통 이제 쓰다 남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넣을 때 재질은 그냥 골다공증 플라스틱이에요. 똑하면 똑 부러지고 똑하면 똑 부러지는데 오 얘 재질이 좋아요. 한참 지금 약간 실내지가 우리 좀 바깥에 나온 거 이게 추운 데서는 부러지겠지만 이 정도 재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들도 무조건 딱딱하게 만들진 않아요. 나중에 삐삐나 한번 서비스를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삐삐 또 날씨업 서비스 정신으로 삐삐 삐삐 자리를 딱 좋게 할 수 있겠다. 자 전원 꽂습니다. 스윙 거리는 50m 아 50m 100m 넘겠죠? 온오프 스위치 스위치는 독립 스위치긴 한 독립 그 서버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오리지널 서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떼고 얘 떼면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중립 나오나요? 띠띠띠 없군요. 그냥 되는군요. 어 얘네 보니까 이것도 틀리네요. 얘가 좀 사이즈가 크고 모터도 좀 강력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 그 일반 가지고 있던 A3G하고 L3G 있죠. 그 변속기보다 좀 커요. 일체 변속기고 그 다음에 서버는 스탠다드 서버 어 그 다음에 쇼크는 오일 쇼크는 아니고요. 범퍼 앞에 있고요. 자, 이거 보면 바로 위로 되겠는데 여러분. 자, 바퀴가 트랙터니까는 앞바퀴가 좀 작고 뒷바퀴가 크죠. 자, 작동이 잘 하는지 살짝 이 안에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서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할 텐데 지금 약간 어두우니까 제가 내일 낮에 나가서 꼭 하겠습니다. 자, 끼고 자, 꼈습니다. 자, 과연 앞바퀴 들 것인지, 과연 들까요, 앞바퀴요? 좀. 어, 드네요, 진짜로. 근데, 살살. 비리지어도 됩니다, 비리지어. 살살. 살살 되고, 서브 들어오고, 진짜. 여러분, 서브가 제자리에서 이 무게를 쥐고 누르면서 서브 돌아가는 건 안, 어, 그게 돌아가네요? 온 상태에서 돌아가는 건요, 서브 힘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뒤로 갈 때 살살 비리지어 되고 앞으로 오! 앞바퀴 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오! 이게 재밌겠다 여러분 앞바퀴 들고 가면 아이고 여러분 재밌겠는데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이제 그 우리 아저씨 저기 뭐냐 그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만인을 위해서 버닝이라고 하세요 버닝? 안 돼, 목이, 야, 씨, 목이 너무 두껍다. 어, 잠깐만. 떨어지나요? 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씨, 그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우리 만인을 위해서, 예, 만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주시고요. 자, 어디 보자. 아, 이거 가까이 본다면 목 떨어질까요, 여러분? 자, 그럼 2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2부 넘어가서 할게요. 자, 목은 2부 넘어가서 할게요. 어, 이뻐요, 여러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부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1부 말고 2부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